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를 간단히 좀 한번 해주세요. 저는 광화문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전정환 트레이너라고 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블리스님도 불러주셔서 네. 버티컬 다이어트에 대해서 같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네. 버티컬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버티컬 다이어트가 뭔가요? 보통 이제 버티컬 다이어트 하면은 그거잖아요. 그 직역을 하게 되면 수직 다이어트. 그쵸.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꽤 쓰는 말로 이제 상승 다이어트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지방은 제거하면서 근육을 올린다든지. 네. 사실 근데 트레이너들도 그렇고 사실 많은 분들이 경험상에 의해서 초보자 시절이나 중급자 시절에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것이 정설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이 버티컬 다이어트를 수행하면서 저는 뭐 중급자 수준 정도지만 제가 네. 한 550 정도 하니까. 저는 지금 수준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버티컬 다이어트가 네. 한국에서 말하는 상승 다이어트와 어쩌면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일맥상통하는 있을 수 부분이 있다. 조금 있을 수는 네.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보통 이제 첫 번째 버티컬 다이어트 PDF에서 말하는 것들이 수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보통 이제 뭐 운동선수로서도 뭐 수면 되게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좀 어떠신가요? 잘 못 잔 날에는? 저는 확실히 잘 잔 날에는 컨디션이 확실히 좋은 것 같고 잘 못 잔 날에는 확실히 컨디션이 안 좋고 퍼포먼스도 많이 달라지고 저는 또 되게 중요한 게 잘 잔 날에 확실히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런 것 같고 그런 게 확실히 조금 보통 있어서. 이제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이 네. 잘 잘수록 신진대사 즉 메타볼리즘이 네. 잘 활동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네. 반대로 말하면은 잘 자지 못하였을 때는 네. 신진대사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겠죠. 보통 이제 이 버티컬 다이어트 첫 페이지에서 말하는 것이 네. 공복 유산소 많이 하잖아요. 네. 다이어트 할 때 제로섬 게임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제 내가 한 것과 이제 뭐 닥쳐올 일에 대해서 공헌한 것들의 합이 0이 될 때 즉 안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때 네. 만약 당신이 5시간을 자고 공복 유산소를 한다면 사실상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충분하지 못한 수면을 취하게 됐을 때 네. 체지방 연소를 하고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된다면은 당장 지방은 탑니다. 타겠죠. 네. 아무래도 뭐 먹은 것도 없을 거고 하지만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루 동안의 신진대사가 낮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지방은 하루 종일 태우고 있잖아요. 네. 결국 효과가 없다는 거죠. 사실 하지 않는 것이나 하는 것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운동을 무리하게 해서 할 바에는 차라리 잠을 좀 더 자라. 그죠. 특히 그리고 또 수면 부족 상태는 그렐린이라고 네. 하죠. 그렐린 배고픈 네. 네. 군비를 촉진하고 아무래도 네. 조금 혈당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결과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그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뭐 언더아머 그 어플리케이션 뭐였죠? 마이핏앤스팟. 네, 그런 거 쓰시는 분들이 이제 매크로 관리 많이 하시지만은 네.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들께서는 무의식 중에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될 수 있다. 수면 부족이 더 많은 음식의 섭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수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하나로는 코르티솔 네. 수치 있잖아요. 네.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그렇죠. 확실히 그죠? 이제 크로닉 인썸니아나 이제 뭐 만성적인 수면 부족 가지신 분들은 코르티솔 수치의 만성적인 증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 코르티솔 수치 증가하는 걸로 하면은 뭐 예를 들어 테스토스테론의 감소. 네. 뭐 제일 중요하죠. 네.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결국 테스토스테론 감소하면은 어느 정도 활동이 정력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수면을 잘 하시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네. 인지 능력 상승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고 네. 뭐 이거 어서 있잖아요. 어서? 세네페딩 이거 쓴 사람 아, 네. 말하는 것이 만약에 당신이 5시간을 자고 크레아틴을 종교적으로 복용한다면 네. 당신은 바보나 다름이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크레아틴 그쵸. 좋죠. 수분 보유를 위해서 그러니까 well hydrated 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건데 네. 수면을 똑바로 하고 네. 이제 소금 섭취를 하고 네. 이제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컨디션을 만드는데 첫 번째 걸음이다. 그러면 수면은 네. 한 어느 정도가 적당한 수면인가요? 보통 이제 개인차가 좀 있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 같으신 경우는 3, 4시간만 주무셔도 멀쩡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대 안 되고요. 네. 저는 한 7, 8시간 정도가 이제 네. average people들에게는 굉장히 뭐 스테이블? 좀 맞는 네. 수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 8시간 정도는 자야 한다. 혹시 그러면 네. 수면의 적정 시간이 있나요? 제 말은 이제 뭐 10시에서 자야 된다. 뭐 12시에 자야 된다. 그렇죠. 이거 이런 거는 이제 또 옛날에 또 수렵 채집 시절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보면은 이제 보통 인간은 해 떨어지면은 활동을 네. 할 수가 없었습니다. 횃불이 발명된 것도 네.
그렇게 막 엄청나게 네. 오래된 일은 아니고요. 네. 보면 이제 해가 떨어지면 당연하게도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청해야겠죠. 네. 보통 이제 수면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것이 그것이 오후 10시부터 네. 오전 6시 정도까지가 가장 아이디얼한 수면 시간이다. 혹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보통 그쪽에 맞춰서 생활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사실 좀 비현실적이죠. 그렇죠. 저희 현대인들한테는 네. 네. 현대인들 이제 직장 퇴근해서 맞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퇴근해서 11시 반쯤 집에 왔어요. 네. 비현실적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2시까지 뭐... 핸드폰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놀다가 또 인스타그램도 훔쳐보고 남들 거. 그러면 네. 이제 또 버티컬 다이어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소금. 아, 그죠. 소금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소금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죠. 네. 네. 소금을 왜 강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다이어트 식단 짤 때 네. 저염식을 많이 추천을 하시잖아요. 네. 일단 저염하면은 뭐 당장 키로수는 빠질 겁니다. 그쵸. 왜냐면 물이 빠지니까. 네, 수분 보유를 덜 하겠죠. 네. 수분 보유를 덜 하니까 일단 체중은 빠질 거고요. 근데 그거는 봐야 돼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체지방의 감소이고 근육의 증가였냐? 네.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경기력 운동들 있잖아요. 이제 마라톤이라든지 축구 네. 같은 거 오랜 시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제 와 뭐 남자분들 같은 행군. 아. 행군할 때 이제 중간에 탈수 증상 일으키는 사람들 소금 먹이고 물 먹이죠. 네. 네. 소금은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물질입니다. 전해질의 일종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신진대사를 앞에서 말했잖아요. 네. 이제 메타볼리즘 인핸서라는 거죠. 신진대사 네. 향상 도우미이다. 그리고 몸, 즉 근육에서 수분 보유를 잘할 경우에는 퍼포먼스 자체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펌핑감이라고 하잖아요. 네. 물론 펌핑감 그 자체가 운동의 뭐 그날 운동의 질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솔직히 뭐 소위 말로 쇠질하시는 분들 중에 네. 훌륭한 펌핑감 싫어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그렇죠. 네. 펌핑감은 네. 굉장히 운동할 때 중요하죠. 우리가 고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펌핑 싫어. 좋은 펌핑감을 얻기 위해서인데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소금. 자, 소금에는 요오드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네. 히말라야 핑크솔트 뭐 보디컬다이어트에서 많이 추천하죠. 네. 자, 갑상선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갑상선 기능이 향상되면 네.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나요? 보통 이제 인슐린 분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요. 갑상선 네. 자체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지만 네. 일단 덜 피곤하죠. 네, 우리가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가장 네. 주변에서부터 뭐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변화 같은 경우는 일단 덜 피곤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그쵸. 자체가 좋아지면 맞습니다. 갑상선 저하증 걸리면 맨날 피곤하죠. 맞습니다. 맨날 피곤하고 그리고 뭐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갑상선 저하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네. 편이고 반대인 병도 있습니다. 항진증이라고 해서 근데 그거는 뭐 지금 현재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네. 그러면 자, 이제 네. 소금에서 요오드를 얻을 수 있으면 요오드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식품들도 존재하나요? 많죠. 예를 들어서 뭐 크랜베리, 네. 크랜베리 주스 추천하잖아요. 네. 사원주 씨 마시라고 그러고 네. 뭐 대구, 네. 대구만큼 생선. 아 생선. 네. 요거트나 이제 로메어크 있죠. 네. 생우유 그리고 네. 계란. 계란도 뭐, 있었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옛날에 가정 교과서에서 본 거지만은 임산부들한테 미역국 추천하죠. 맞습니다. 네. 아, 김 드세요. 그래서 김을 많이 먹으라. 저는 항상 쌀밥에 김을 싸서 먹습니다. 맛있기 때문에. 그것도 네, 저는 요오드 같은 거 생각하지 않아요. 맛있으니까 먹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소금은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 소금은 필수적으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갑상선 기능을 제외하더라도 네. 수분으로 반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죠. 이제 이상적인 수분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만큼 확실한 퍼포먼스 인핸서 네. 퍼포먼스 강화체는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소금은 퍼포먼스에 도움이 되고 그죠. 여러 이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그 내가 빵빵해졌을 때 운동이 잘 되지 맞습니다. 뭔가 좀 빠졌을 것 같을 때 운동이 잘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가 흔히 제가 알기로 흔히 저희가 먹는 부스터 프리워크아웃을 네. 찾아보면 그 소디움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 있고 확실히. 그리고 수분 같은 경우 이제 well hydrated 됐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제 소금을 많이 먹고 잘 자고 그리고 그전 워크아웃으로부터 어느 정도 잘 회복을 했으면은 네. 몸이 이제 훈련을 위한 최적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이 더 중요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수분 섭취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보통 우리가 뭐 a glass of water per day 그러니까 뭐 8잔의 하루의 물 네. 이렇게 먹으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뭐 개인차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170cm에 55kg 여성과 네. 뭐 183cm에 100kg 남성이 마셔야 되는 물량이 같은 리가 없다는 말이죠. 다르겠죠. 네. 그렇게 8잔을 마셔라라고 일반화를 하기에는 너무 이제 표본에
이제 오차도 너무 많고 네. 표본 자체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언제 드시면 되냐면 목 마를 때 드시면 그쵸. 됩니다. 목 마를 때 목 마를 때 드시면 되고 그리고 소변의 색깔이 옅은 색을 띠는 것은 크게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크게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한때는 이제 뭐 소변 색깔이 노란색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 그쵸. 실제로 그리고 물 많이 마시면은 화장실 실제로 많이 자주 가게 됩니다. 네. 자주 가게 되고 좋은 신호는 아니라는 거죠. 목이 마를 때 드시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수분 섭취라고 생각을 하면 물만을 생각하시는데 네. 우리가 먹는 국이나 네. 아니면은 뭐 과일에도 들어 뭐 과일에도 들어 있고 뭐 말씀하신 대로 네. 여러 곳에서 수분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굳이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먹는 액체 그 자체를 수분으로 바라보시는 그쵸. 게 제일 좋아요. 바라보시는 게 제일 좋고 그러면 수분 섭취 네. 얘기는 이제 뭐 여기까지 해보고 이제 버티컬 다이어트에서 핵심적인 요소들이 또 몇 가지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탄수화물 저희는 탄수화물 과연 안 해볼 수 없겠죠. 어떤 탄수화물을 섭취할 것인가? 네, 탄수화물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운동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탄수를 100g 먹었을 때와 그쵸. 20g 먹었을 때 퍼포먼스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쩌면 컨테스트 프랩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대회 준비를 했었는데 개인적인 경우 오셨을 때 어때요? 좀 탄수화물을 적게 먹었을 때 확실히 운동이 좀 덜 되나요? 일단 제가 네. 대회 막판에 체중 조절을 한다고 탄수화물을 거의 끊다시피 했는데 거의 컨디션이 쉿이었습니다. 그죠. 운동이 안 되죠 일단. 네. 거의 끝났고 이제 체내 글리코겐이 충분히 섭취가 돼 있어야지 맞습니다. 이제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뭐 다들 알잖아요. 뭔가를 하기 전에는 든든히 먹어둬야 된다는 걸. 맞습니다. 든든히 먹는 거의 기본 자체가 일단 밥을 많이 먹잖아요. 네. 밥은 그 자체로 아주 훌륭한 탄수화물 근원입니다. 이제 뭐 미디어 영향으로 사람들이 흰쌀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맞습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현미는 좋은 음식이다. 그러나 네. 흰쌀은 나쁘다. 흰쌀은 살찐다. 네. 현미는 안 찐다. 이게 시드니 대학에서 연구한 GI 지수가 퍼지면서 생긴 낭설인데 네. 사실 칼로리가 중요하지. 그쵸. 무슨 음식 먹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독자분들 피자 좋아하시잖아요. 피자. 네. 페퍼로니 피자 하루 종일 먹은 게 페퍼로니 피자 하나면은 살 안 찌죠. 살이 찔 수가 없죠. 그렇죠. 빠지겠죠. 빠지죠.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음식을 너무 과남용하는 것이 문제이지 맞습니다. 특정 음식을 먹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뭐 식이섬유가 중요하잖아요. 네. 식이섬유가 중요합니다만 식이섬유의 과섭취는 또 그 자체로도 맞습니다. 문제를 유발하죠. 식이섬유 가스 차고 소화 안 되고 소화 더부룩하고 보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잡곡을 먹어오신 분들은 크게 그런 문제가 없지만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흰쌀밥을 먹는 집안인데 네. 갑자기 뭐 잡곡 섭취하게 되면은 네. 더부룩해요. 네, 소화 안 됩니다. 소화 안 되고요. 되는 분들도 있어요. 되는 분들도 있지만 네. 그거는 개인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들고 오시면 안 됩니다. 네. 네. Good for you. 그러면 여기서 버티컬 다이어트 추천하는 거는 흰쌀밥. 네. 그러면 저희 일단 한국인들이 다이어트를 해야 돼 아니면 나는 몸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탄수화물 소스가 고구마일 텐데 고구마는 탄수화물 소스로 어떤가요? 버티컬 다이어트에서도 고구마는 미량을 추천해요. 그쵸, 어느 정도 미량? 식이섬유라든지 비타민을 얻을 수 있는 보고이기 때문에 추천을 네. 하고요. 네. 제 생각에는 뭐 다른 얘기지만 자기한테 맞으면 먹으면 좋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파스타, 뭐 밀가루 몸에 안 좋다 하는데 피부에도 안 좋고, 저는 파스타를 먹을 때 운동이 제일 잘 돼서 동암 저는 전날에 파스타를 많이 먹고 자요. 운동을 네. 많이 해야 되는 날이면 파스타를 많이 먹고 자고 다만 이제 버티컬 다이어트 추천하는 것은 화이트 라이스 즉 네. 흰쌀입니다. 네. 흰쌀 같은 경우를 많이 먹으면 이제 easy to digest라고 표현을 맞습니다. 하죠. 소화하기 쉽다 그리고 소화하기 쉽다는 것은 그만큼 몸의 글리코겐으로 저장되기 쉽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흰쌀을 많이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네. 오렌지 주스를 많이 얘기를 많이 하죠.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는 저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약간 살찌는 직빵. 그죠. 이제 리퀴드 칼로리잖아요. 네. 네. 액체 칼로리이기 설탕 때문에 덩어리. 설탕 덩어리. 약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보통 이제 시트러스류의 베리들 있잖아요. 뭐 자몽, 네. 뭐 오렌지 또 뭐 있나요? 뭐 감귤, 네. 뭐 레몬, 뭐 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갑상선 기능과 이제 신진대사를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버티컬 다이어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사실 저는 이거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봤지만 이게 오렌지 주스만의 효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죠. 네, 일단 맛있어요. 복합적으로 일단 네. 저희는 섞어서 지금 효과를 보고 있기 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거 하나 해보고 이거 네. 하나 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합적으로 이쪽에서 네. 이제 서제션하는 것들을 네. 우리
운동 플랜에 넣고 영양 플랜에 넣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렌지 주스를 상당히 선호하는 편이고요. 여기서 두 가지 말을 합니다. For weight loss.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을 빼고 싶으면 네. 오렌지 그 자신을 먹어라. 오. 왜냐? 오렌지 그 펄프 있잖아요. 네. 그 오렌지 주스 보면은 그 펄프 프리가 있고 위드 펄프가 있잖아요. 네. 그 펄프 자체가 식욕을 차단하는 뭐냐 그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네.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렌지 주스 그 자체는 오히려 식욕을 촉진시킨다.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즈를 키우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오렌지 주스를 많이 마셨습니다. 네. 네, 실제로도 사이즈 증가에 아주 도움이 되었는데 저는 네. 실제로 옷이 한 사이즈가 올라갔어요. 제가 아메리칸 라지 입었는데 지금 아메리칸 X라지 입습니다. 야, 아메리칸 X라지면 한 110? 한국 110에서 115 한국, 정도 사이죠? 한국에서 네. 옷 사기 힘들겠습니다. 네, 못 사면 저는 포기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끝으로 탄수화물을 한번 마무리하자면 네. 흰쌀밥을 추천하고 흰쌀밥을 추천하는 이유는 소화가 쉽고 네, 그렇죠. 그만큼 많이 몸에 밀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행히 운동 당연하게도 운동의 질이나 퍼포먼스의 향상이 이루어질 거고요. 네. 퍼포먼스의 향상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근육량의 합성이죠. 당연합니다. 네. 더 많은 데미지를 주고 더 잘 회복하는 것이 기본적인 근성장의 기전이라고 봤을 때 네. 앞서 우리가 수면 말했잖아요. 네. 뭐,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해서 잘 자고 있으면 그것만 근성장에 적합한 조건은 없습니다. 네. 자, 다음 보죠. 그럼 이제 다음 네. 주제인 네. 단백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단백질. 운동을 그래. 하는 모든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 아, 그죠. 단백질. 단백질. 프로틴. 프로틴은 과연 어떻게 섭취해야 될 것인가? 네,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좀 했다고 네. 하면은 또 단백질 보충제 또 쓰는 운동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단백질 보충제 네. 또는 닭가슴살. 네. 흔히 아. 저희가 떠올리는 프로틴 소스입니다. 프로틴 소스죠. 네. 근데 이제 버디가드에서는 레드미트를 추천하잖아요. 그렇죠. 레드미트를 추천하죠. 사실 레드미트 같은 경우는 되게 공격을 많이 받아온 영양소잖아요. 어떻게 보면 saturated fat, 즉 포화 지방이 너무 네. 많고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한다. 맞습니다. 라는 이유로 상당히 많은 공격을 당해온 입장이고 근데 사실 운동을 하시는 선배님들이나 우리 세대나 다들 알고 있습니다. 소고기 먹으면 운동이 잘 된다는 걸 그리고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는 걸. 단백질은 근육 생성에 매우 중요하죠. 네. 예,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근육 생성 자체에서 근육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몸에 있는 퓨어, 즉 연료를 태우는 일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되는 의미합니다. 자, 단백질 섭취의 결핍은 우리한테 근손실을 가져올 거고 그렇죠. 뭐 당연하게도 근손실, 퍼포먼스의 네. 저하를 가져올 거죠. 네. 버티컬 다이어트의 기본 기전 자체가 퍼포먼스를 증가시킴으로써 더 많은 데미지를 주고 그에 따른 수면, 충분한 수면으로 퍼포먼스의 근본적 향상을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네. 단백질도 당연하게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근데 보통 이제 한 번 식사 때 얼마 정도 드세요? 단백질 몇 그램? 저는 조금 많이 먹는 편인데 저는 보통 한 50g 정도 한 번에 저도 비슷하게 먹어요. 저도 비슷하게 먹는데 제가 평균 체중이 한 97이랑 98kg 정도 나가는데 어떻게 되시죠 체중이? 저는 지금 75kg 정도 75kg 네. 나랑 사이즈가 비슷한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섭취하는 이유가 네. 제가 끼니를 다섯, 여섯 끼를 먹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끼니를 세 끼 안에 제가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을 나눠서 먹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과섭취를 저도 한다고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먹는 편입니다. 사실 근데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흡수가 네. 다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쵸. 어차피 뭐 고기로 들어가서 네. 뭐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뭐 피로 흘러 들어가서 근육에 공급되는 거는 네.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건 유청 단백이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보통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 한 번에 식사에 2, 30g 정도의 단백질을 추천하죠. 그쵸. 일반적으로는 네. 30g을 보통 이제 추천을 하는데 네, 그 정도가 상한을 보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70, 55의 여성과 그쵸. 183, 100의 남성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버티컬 다이어트에서 말하는 것이 한 번에 식사에 20g 정도의 단백질은 90%의 단백 동원을 이끌어내지만 그쵸. 40g 정도는 100%의 단백 동원을 이끌어낸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퍼즐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는 평균치보다 살짝 높은 그렇죠. 단백질 섭취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말을 하는 것이 계란 노른자를 추가시켜주면 좋다 식사에. 그러니까 샘플 다이어트에 있죠 그 스피나치. 그러니까 시금치랑 계란 노른자 두 개 들어간 계란과 남백 두 개 정도 해서 오믈렛 만들어 먹으면 아침에 좋다. 라는 건데 이런 것도 고려하시면 좋고요. 네. 붉은 육류가 좋은 이유는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뭐 비타민 B, 뭐 네. 아연, 크레아틴, 마그네슘. 네. 그러니까 각종 근성장에 필요한 그리고 남자한테 좋은 것들을 아주 많이 함유했기 때문에 네. 붉은 육류 자체는 아주 건강에 좋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제가
시도를 해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운동이 잘 돼요. 네, 맞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운동이 잘 되고, 그리고 사이즈가 붙는 것이 몸에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네. 이제 뭐 운동을 잘하거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기능 회복적으로 우수한 몸을 지니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지만 사실 많은 변수가 있잖아요,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인가 컨디셔닝을 하건 간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단백질에서 버티컬 다이어트에서는 레드미트를 강조하고 있는데 레드미트 사실 뭔가요? 사실 왜냐면 한국 사람들한테 레드미트 그러면 뭔지 모르는 아,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붉은 고기라고 네. 하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그래서 그게 정확히 뭔데? 네, 그래서 정확히 뭔데 이게 네. 사실 궁금하거든요. 보통 이제 여기서 하는 것들이 이제 소고기 뭐 탑설로인, 뉴욕 스테이크, 네. 뭐 램촉. 램촉 뭔지 아시나요? 양갈비? 양갈비? 양갈비 맛있죠. 네, 네 비싸죠. 비싸서 먹죠. 저도 이거 하면 여기서 램촉을 추천하잖아요. 네. 저도 램촉을 먹어보려고 네. 주문하려고 했어요. 네. 솔직히 인터넷에서 고기 싸면 꽤 싸단 말이죠. 근데 네. 양은 비싸죠. 양갈비 그래도 비싸죠. 네, 양갈비. 그러면은 평소는 얼마나 비싸다는 거야. 그래서 추천하는 것들은 이제 네. 탑솔로인. 탑솔로인 뭔가요? 체크살.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방기가 적은. 네, 지방기가 적으니까 린한 레드미트를 말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채살은 지방이 좀 많기는 합니다만 BCG에 먹는 걸로 저는 어느 정도 추천드려요. 그렇죠. 맛이 있어요. 네. 맛이 먹을 만하죠. 이제 뭐 시즌에 들어가신 보디빌더들이나 이제 선수들이라면은 뭐 우둔살. 네. 뭐 잔 많이 먹죠, 다들. 홍두깨살. 홍두깨. 뭐. 홍두깨. 이런 것도 괜찮고 뭐 뉴욕 스테이크 네.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름기가 적은 소고기를 드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뭐 램촉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램촉은 그래도 기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시즌보다는 비시즌기에 섭취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요. 뭐 지방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네. 이제 그렇게까지 먹었을 때 지방을 과섭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 식사에서는 최대한 자제를 해놓고 필요하면 더 넣는 것이 낫지 애초에 많이 넣어놓으면 나중에 그쵸. 좀 선택권이 없어지잖아요. 뭐 매크로 관리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아침에는 최대한 뭔가 덜 먹는 것이 하루를 위해서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렇죠. 뭘 먹게 될지 몰라요. 네, 나중에. 맞아요. 나중에 집에 와서 이제 지방 모자라면 그냥 올리브유 원샷하면 그만이지만 맞습니다. 이제 오버됐을 경우에는 딱히 방법이 없단 말이죠. 네. 레드미트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